자, 한번 넘겨볼까요? 틀린 거 한번 찾아봅시다. 11번에서, 그죠?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2번.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도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므로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은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이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죠? 예.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런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 게 있죠, 그죠? 요거 없어도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영수증이 필요 없는 거. 취득세. 취득세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예. 취득세는 왜냐하면은 요 취득가액이 있잖아. 취득가액에 세금 바로 4% 해보면 세금 나오잖아, 그죠? 그 요거는 없어도 됩니다. 알았죠? 취등록세는 필요 없다. 취등록세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데 나머지는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3번.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환산가액을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이것도 환산할 때도 예 모두 필요경비에 들어가죠, 그죠? 다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다음에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그 매각차손은 매매 상대방에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그 말하자면은 그 상대편이 그죠? 뭐 법인이나 개인이 관계없자 그게 아니고 이 우리가 양도세는 항상 누가 하는 거죠? 개인이잖아, 그죠? 개인이 주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예, 그 상대에 따라서 매각 차손인 경우는 법인인 경우는 제외되겠죠. 다음에는 취득세는 그 있네, 그죠? 납부영수증이 없으면은 필요 인정되지 않는 이렇게 필요 인정된다. 그 이런 이제 그게 나와 있는 뭐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죠, 그죠? 2번, 3번, 4번, 5번 이건 좀 실무하고 좀 가깝다, 그죠? 그 답은 쉽죠. 1번 답은 쉽게 나온다, 그죠? 일단 답 찾으면 되니까. 답은 이제 찾았다. 자,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결정 경제하는 경우다. 그죠? 틀린 거. 추계조사는 이거잖아. 매감환기. 그죠? 매감환기. 알겠죠? 요게 추계결정한다. 틀린 거. 1번. 이런 답부터 한번 보세요. 5번 한번 보세요. 5번. 5번이 왜 틀린지 한번 보세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은 취득가액을 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뀌었죠? 요게 환산가액이다, 그죠? 요거는 취득가액은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없죠? 요걸 반대로 되어 있죠. 5번이 틀렸다. 5번 답은 알겠죠? 왜 틀린지는. 예.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양도시에, 거기에, 장부상에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추계 경정의 사유가 될수 있다. 매감 환기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매매 사례가액은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물건의 매매 사례가액을 말한다. 감정가액은 두 사람 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 알겠죠? 예. 13번. 2010년에 취득한 등기된 토지를 18년도에 팔았다.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2010년에 취득한 땅을 2010년에
16년도에 팔았네, 그죠? 양도. 8년도에 팔았다. 10년도에 취득했다가 18년도에 팔았다. 토지를.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하여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순서가 틀렸죠. 요거 매감환기로 해야 되는데 매매사례가격, 환산가격, 기준 감정가액 순서 바뀌었네, 그죠? 1번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네, 그죠? 2번 양도와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맞죠? 당연한 말이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은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요 지출은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4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하는 경우에 공시지가의 3%를 곱한다. 토지는 3% 요거 그죠? 공시지가가 뭐죠? 기준시가 3% 곱한다. 맞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는 취득가액도 뭐라 한다? 기준시가. 맞네, 그죠? 14번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나왔습니다. 요거 요게 대한 설명.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1번 70% 100분의 70,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미등기는 등기된 것만 해줍니다. 그죠? 미등기는 제외.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특별공제에 적용된다. 맞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다. 갈로해 보세요. 보유기간이 얼마? 2년 6개월.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몇 년 이상?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잖아. 그죠?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몇 년이죠? 3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돼 있죠? 2년 6개월이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틀렸잖아.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3년 이상입니다. 그죠? 요거는 3%, 1년에 3%, 요건 1년에 얼마? 8%. 몇 년 이상? 3년 이상, 최대 몇 년? 10년. 왜 되는지 알겠죠? 그죠?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맞죠? 보유기간이 12년인 상가 건물은 30%다. 10년 이상은 30%다. 맞네. 1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미등기 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그죠? 예, 한정하여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 뒷말에 한정하는 말이죠. 한정. 하나요. 자, 말을 잘 보세요. 3년 이상 토지 건물에 하나요. 뭐 빠졌잖아. 뭐 빠졌죠? 입주권 빠졌잖아. 그죠? 주택은 토지 건물에 들어가잖아. 그죠? 입주권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과 입주권이다 이렇게 해놔죠. 그죠? 알겠죠? 이거는 부동산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지. 간주. 아직까지 부동산 아니잖아. 그죠? 입주권인데. 부동산과 입주권. 부동산을 우리가 세분하면은 토지, 건물, 주택. 알기 쉽도록 하면은 입주권. 알았죠? 그런 말을 잘못하면은 우리 그죠? 넘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알고 보면은 답 찾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하나요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요 고개. 1번은 틀렸다. 2번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언제? 고가주택일 때. 그렇죠? 고가주택이면은 1년에 몇 프로씩? 8%씩 공제된다. 그죠? 맞네.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로 공제율로 곱한다. 맞죠? 예. 4번 등기된 비사용 토지를 양도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은 된다. 맞죠?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그 당시에 그저 해주고 지금은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줍니다. 알겠죠? 예, 해준다. 기본공제 해준다. 요것도 해주고. 알았죠? 다 해줍니다. 다음에 예. 예. 근데 그 말은 괜찮습니다. 그 하나만 하는 말은 없지 아니잖아 그게. 기본 공제만 된다 말이 아니잖아 그게. 그래. 보세요.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며 비사면 토지 있죠. 요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예. 제외. 지금 현재 법에서는 이것도 잘못됐네. 그죠? 예. 비삼토지 포함되죠. 그죠? 거의 14년도 나왔던 거죠. 24일도 나왔던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그것도 틀린 거지. 맞죠? 예, 맞아. 지금은 이제, 만약 지금 문제라면 비삼토지는 포함, 이래 버려야겠죠. 그죠? 예. 지금은 비삼토지도 과세 대상, 요게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되죠? 된다. 알겠죠? 예, 된다. 알았죠? 그러면 그때는 1번에 그러면 틀린 건 두 군데다. 그죠? 그 당시의 법에서는 틀린 게 하나만 있는데, 지금 현행 법에서는 두 개 틀렸다. 이해되죠? 예. 다음,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 뒤 읽어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정유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정유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이 취득일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부부 간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정유를 했다. 정유하고 이 배우자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죠? 요 기간이 남편이 자기 부인에 정려를 하고 이 사람 팔았으면 요 기간이 얼마가 지나야 되죠? 5년. 요게 5년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직접 뭐 한 걸 본다. 양도한 걸 보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양도한 걸 본다. 그럼 자, 4번, 아, 5번 문제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금 5번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요걸 우리는 부당행위다, 우회양도다, 또 뭐라 그랬죠? 이월과세라 그랬죠? 그럼 이월과세라는 건 결국 5년 내에 양도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5년 내에 양도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누구? 이름이 누구죠? 정여자. 이 사람 누구죠? 수정자. 정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죠? 정유자가 양도한 것을 본다. 맞잖아. 그죠? 예. 요 사람이 양도한 걸 본다. 예. 예, 됐죠. 그죠? 또, 요 사람이 보유기간도 이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렇죠? 요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다음에는 세율 구조. 잠깐 세율 구조도 우리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보세요. 세율이다. 그죠? 우리
양도세 세율은 보세요. 부동산과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이다. 그죠? 나오면 주로 이겁니다. 이거. 부동산 권리, 이거, 이거, 이거. 알겠죠? 요거, 요거. 2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6에서 42%.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40. 1년 미만 보유했다. 50. 알겠죠? 미등기는 얼마? 70. 네. 요거. 그리고 주택은 요거 들어가잖아. 그죠? 예. 요거 요거 요. 주택은 요거. 1년 이상. 예. 주택은 요렇습니다. 주택은 1년 이상 6에서 42. 예? 1년 미만 40 이렇게. 예? 예. 물론 이제 주택과 뭐다? 입주권. 그죠? 이렇게. 예. 이 부동산과 권리는 2년 이상 6에서 40인데 주택의 입주권 1년 이상이 요거는 그죠? 1년 미만은 요거 알았죠? 주식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고 요거 요거 요거는 6에서 40이 보유할 관계 없다 그죠? 요거 알면은 세율 문제 나오면은 뭐 그죠? 풀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금년에 개정된 게 있다 그죠?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할증 10% 플러스, 그죠? 3주택자는 20% 플러스, 비사용 토지는 10% 플러스, 예, 거의 추가되고,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6번, 16번 문제 보세요. 1시에 나왔습니다, 그죠? 세율에 관한 거, 옳은 거 찾아보라. 1번,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 여기 있잖아. 주택인데 1년 6개월 여기 있잖아. 얼마? 6에서 42. 맞습니까? 틀렸죠? 2번 2년 6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은 이쪽이잖아. 2년 이상 이거잖아. 6에서 42. 예? 개정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예, 개정해서 아마 문제 출제해놨으니까. 27회라도 개정해놨단 말입니다, 요게. 개정한 걸로 나왔을 겁니다. 예? 무슨 말 알겠죠? 개정된 걸로 42, 6에서 42. 틀렸잖아.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요거는 이제 제가 거의 편집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편집하다 보니까, 3번.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다. 이거 1년 미만 요 있잖아. 얼마? 50. 그죠? 50 맞습니까? 맞네. 정답 3번. 4번. 6개월 보유한 1주택 여기 있네. 6개월 1년 미만이잖아. 얼마? 40. 40. 그죠? 5번은 상가 건물 1년 8개월 보유했다. 1년 이상 여기 있잖아. 40. 그죠? 틀렸다. 알았죠? 다음에는 17번. 미등기 자산이다. 자, 1번. 예, 1번에 보면은 미등기는 등기 안 하고 팔았다. 우리나라는 이 등기제도 있다 보니까, 그죠?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죠? 70%. 비과세 안 해줍니다. 감면도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종료도 안 해준다. 기본 공제도 안 해준다. 다 안 해주죠. 근데 하나 해주는 게 있다. 뭐가 있죠? 그렇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요거는 몇 프로 해준다? 0.3% 해줍니다. 그죠? 요거 하나. 미등기. 그럼 1번. 미등기인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아니지. 미등기는 비과세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럼 과세 된다 해야 되지. 그죠? 비과세 제외니까 틀렸다. 1번 틀렸고 2번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세요. 감면 안 해준다 그랬죠? 맞네.
감면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근데 안 해준다. 맞네. 맞잖아. 2번 정답. 예? 묻는 말이 미등기 자산에 대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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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설명 묻고 있잖아. 그래 비과세 안 해준다. 1번에 해준다 그러니까 틀렸고 2번은 감면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냥 맞고 알겠죠? 3번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준다. 맞네. 기본공제는 해준다. 기본 안 해준다 그랬잖아. 틀렸다. 4번 우리 단기 할부 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전부 장기 할부 1년 이상. 알겠죠? 단기 할부 하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단기가 아니고 뭐다? 장기. 5번 미등기는 몇 프로? 70%. 70%. 틀렸다. 그죠? 됐고. 다음 18번. 10번 한번 보세요. 18번 문제. 문제 그거는 이제 조금 그죠? 뭐 실무 문제 나왔네요. 그죠? 한번 보세요. 무슨 문제인지. 구주자 갑이 12년 1월 20일에 지되겠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3억에 지되겠다. 지득했던 것을 을에게, 자기 배우자 을에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배우자 을에게 정리했다. 정려. 그 정려 당시에 이게 얼마가죠? 8억짜리네. 8억에 정리했다. 지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걸 을이 그걸 갖다 그죠? 병이라는 사람에게 10억에 팔았다. 갑은 3억 주고 샀던 걸 정리했는데, 그죠? 지금 그 값이 올라서 8억이 됐다. 또 이걸 또 가지고 있다가 병한테 10억에 팔았답니다. 양도. 자, 이제 요 날짜를 잘 한번 봅시다. 요 사람이 취득한 날이 언제죠? 예? 12년이죠. 2012년 1월 달이다. 그죠? 정년은 언제 했습니까? 16년 3월. 이 사람이 언제 팔았죠? 18 몇월 달에? 5월 달에 팔았다. 자, 이제 문제는 다 끝났네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사이에는 부부가이다. 부부. 부부 간에 정리하고 나서 이 부인이 정리했을 때, 요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 그죠? 5년. 5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안 지났죠? 16년도에 정려받아가 요래 양도했으면 2년밖에 안 지났네. 5년이 안 되죠? 안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양도한 걸 보잖아. 그죠? 갑이 병한테 양도한 걸 봅니다. 응?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양도했다. 언제 샀다가 12년에 샀다가 18년에 팔았다. 얼마 주고 샀다가 3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되잖아. 1번 양도소득 요거 아까 우리 했는 건데 요 경우에 요 세금 누가 낸다 그랬죠? 예? 을이라 그랬지. 이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죠? 을로 돼 있잖아. 부부간에 알겠죠? 이 사람 납세의 무자 을 맞죠? 틀렸네. 틀렸다 그죠? 2번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요 기간이 3년 넘죠? 그 특별은 적용되잖아. 맞죠? 2번 정답.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양도한 걸 보는데 세금은 나중에 누가 내죠?
이 사람 내라 그랬습니다. 왜? 소유주가 이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리 납세 무자다. 법상 납세 무장. 3번 취득가액은 8억이다. 8억이 아니죠. 얼마 주고 샀다? 3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잖아. 그죠? 어리 납부한 세금, 세액 공제가 아니고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필요경비. 세금에서 공제하는 거하고 필요경비에서 빼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여기에서 빼는 거하고 끝에 세금에서 빼는 거하고 다르죠. 예. 요거 필요경비에서 빼주겠답니다. 예. 필요경비에서 공제합니다. 부부간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부부간에? 없다. 그 5번은 부부간입니다. 부부간에. 그죠? 연대납세무가 없다. 다음 19번. 그 18번에 나와 있는 5번 보면은 갑과 을은 부부간이잖아. 그죠? 부부간에 연대납세 없습니다. 그럼 19번에 제일 끝에 보세요. 19번에 제일 끝에. 5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읽어보면은, 을이 갑의 배우자라 그랬죠. 을의 갑이 배우자인 경우에, 부부간이잖아요. 부부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 진다 그러면 뭐 틀렸잖아. 틀린다고 5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9번은 어떤 문제인지 보세요.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 정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에 건물을 을과 갑을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예. 알겠죠? 거주자 갑이 이제 이거는 을에게,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정려를 하고 을이 또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했다. 그 문제 1번 보세요. 1번 보면은 갑과 을이 무슨 관계라 그랬죠? 부부관계다. 그 부부관계 다 부부관계로 나옵니다. 1번 을이 갑의 배우자라 그랬잖아. 을이 갑의 배우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요 기간은 몇 년? 5년. 5년. 알았죠? 5년. 1번에 보면은 예,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가액. 지금 이게 지금 기간이 고 몇 년 지났다 그랬죠? 4년밖에 안 지났죠? 5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하고 요 사람이 뭐 한 걸 본다? 양도한 걸 본다. 그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계산한다.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똑같은 말이잖아. 요렇게 계산한다. 요렇게 계산한다. 그죠? 똑같은 말. 말만, 그죠? 해놨고. 1번은 취득가액은 이 사람이 취득한 가액이다. 그죠? 2번. 2번도 마찬가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인데, 그,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했다. 이혼했다. 이혼도 똑같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망은 별개죠. 그죠? 사망인 경우는 애를 인정하지만은, 이혼도 그대로입니다. 이혼한 경우도 똑같다. 갑이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이다. 그 다음에, 또 3번도 배우자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 요 기간 가지고 공제해 준다. 그죠? 4번도 마찬가지. 4번은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자다. 그죠? 외 아닌 자인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경우 자 보세요.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부부관계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납부했던 세금 증여세하고 여기에 납부했던 양도세하고 요거 세금 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납부한 세금과 여기에 납부한 세금 있었다. 그죠? 요거 낸 세금하고 요렇게 계산한 요 세금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요 세금보다 요게 많으면은 요게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은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냥 양도한 걸 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탈세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응?
요 사람이 세금 많이 냈다 이 말이야. 요 낸 세금이 요래 계산한 세금보다 요래 계산한 세금이 많으면은 인증해 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인증해 주면은 누가 양도한 걸 본다? 을이 양도한 걸 봐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예. 예, 다음에는 20번, 18번, 19번, 20번 문제가 전부 요런 모양이죠. 그죠? 요 모양. 어? 예. 2월 과세. 하나 더 보세요. 20번도 이제 한, 이런 모양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20번 문제. 거주자 갑이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했다. 갑이 을에게 양도했다. 그죠? 이렇게. 갑이 을에게 양도하고, 예.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한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지금 문제가 1번은 또 다른 거네. 그죠? 갑이 을에게 토지를 정려했다 그랬네. 1번은 보니까 정려하고, 그죠? 정려하고, 을이 1을, 을이 1을, 몇 년 지났어? 6년, 5년이 지났네. 6년 지나고 나서, 그죠? 을이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 타인, 그죠? 뭐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게 또 팔았다. 이거는 인정하죠? 5년 지났으니까, 그죠? 인정한다. 5년 인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는 갑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누가 양도한 걸로? 을이 양도한 거 맞지, 뭐, 정상적으로. 그죠? 5년이 지났으니까. 1번 틀렸죠? 이게 5년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양도한 거잖아. 5년이 지났잖아. 정상 거래 맞다, 그죠? 맞지. 예,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해되죠? 그죠? 예.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에 정한 비사면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3예산을 보유하면은, 3예산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죠?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이다. 갑이 8억짜리로 평가한 토지를 7억 5천만 원에 팔았다. 자, 요 부분은 4번은 요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2월 과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 나오는 그거는 이제 부정행위, 부당행위죠. 그죠? 이거, 자, 다시 보세요. 요거. 어디 잠깐 보고 갈게요. 양도가 의해서 제가 지득가 얼마 차익 나오면 요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그런데 요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것을 줄여야 되잖아. 요걸 줄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걸 줄이거나 이것을 높이거나 요걸 우리 뭐라 한다 그랬죠? 무슨 양도? 그렇죠. 저가 금액을 낮게 그죠? 저가 양도. 요거는 금액을 높인다 그죠? 고가, 취득 또는 뭘 한다? 양수. 저가, 고가. 이 저가, 고가라는 거는 그 실거래가와 신고가에게 그 차액이, 요거 차액이, 차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이거나 몇 프로? 5% 이상이면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요거는, 요거 인정 안 한다. 요걸 한다. 신고. 그죠? 이 시가와 신고가에게 차익이 3억이 넘거나 5%가 넘어버리면은 요거 신고가에게 인정 안 하고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 그럼 자,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보세요. 갑이 시가 8억짜리를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했다는 건 신고 가액을 얼마 했다? 7억 5천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말을 바꾸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가 8억짜리를 7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겁니다. 차익이 얼마 생겼죠? 5천. 자, 보세요.
3억은 안 되죠? 통과. 5%. 시가, 실거래가 5%. 요게 5%. 8억에 5%면 얼마? 4천만. 4천만 넘었네? 통과 못하죠? 요거는, 요거 인정 안 한다, 그죠? 얼마로 한다? 8억을 해버립니다. 알겠죠? 통과 못했잖아. 8억. 그럼 그게 벌써, 얼마로 한다 했죠? 8억으로 한다. 맞죠? 그죠? 예, 이 말. 이것도 한번 볼까요? 10억짜리를 9억에 양도했다? 자기 아들한테? 부자가네.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말인데, 부자간에도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말은 없지만 이제 부자간에도 예외가 있잖아. 그죠? 양도가 되는 경우를 이래 봐야 됩니다. 10억짜리를 9억에 양도했다면은 9억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응? 10억짜리를 9억에 양도했을 때 인정해 준다. 9억으로 한다. 하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 1억이 차이 났잖아. 1억은 3억은 안 되죠? 5% 하면, 5%면 5천만 원이잖아. 넘었죠? 이거 인정 안 하잖아. 얼마나 하죠? 15. 그죠? 틀렸다. 알았죠? 5번. 토지 미등인 것으로서 법령에 정하는 미등기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은, 미등기 재산이 아니라면은 70%를 적용한다. 맞고, 21번.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역이다. 허가구역 지역입니다. 그죠? 1월 3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월 30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대금을 2월 28일 날 전부 수령했다. 2월 28일 날 매매 대금을 모두 청산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5월 30일 날, 그게 뭐를 했다 그랬죠? 허가를 받았다. 이날 허가 받았다. 무슨 날 기준이죠? 허가일. 이달이죠, 이 날. 그죠? 묻는 말이 뭐죠?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신고는 요달 말로부터 두 달 후잖아, 그죠? 두 달. 그럼 언제까지? 예, 7월 말까지 신고한다. 정답. 그죠? 다음, 22번. 갑은 등기된 공장 건물을 팔았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설명에서 옳은 것 3월 15일에 양도했다. 3월 15일에 팔았다. 요 이달 말로부터 두 달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맞죠? 맞네. 틀렸네. 틀렸죠? 1번 틀렸다.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 이건 없어졌죠. 예정신고 하면 10% 공제해준 거 없습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지 그 신고했다고 해서 10% 공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예정신고할 때 신고 안 해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었다면 확정신고할 때 또 부과해버리면 이중과세잖아. 한번 부과했으면 과세 안 또 부과 안 합니다. 알겠죠? 예. 그건 이중과세 돼버린다. 그죠? 안 한다. 다시 부과하면 안 된다. 틀렸다. 4번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하고 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오, 맞죠? 그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나오잖아. 틀림을 없네. 정답. 5번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아니 아 6월 달 해나 6월 달이 아니고 5월 달이죠. 틀리다 그죠? 다음 23번 거주자가 18년 5월 30 또 나왔네 그죠? 양도세를
1,500만이다. 1,500만원, 1,500만원. 납부할 세금이 양도세가 1,500만원이랍니다. 1,500만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5월 15일에 팔았다. 그죠? 5월 15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에 존재하고 있고, 5월 15일에 팔았다면 신고 납부는 두 달이다. 그죠? 요달 말로부터 두 달, 언제까지? 예, 7월 말까지. 맞네. 2번.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 신고를 하면은 예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죠. 보세요. 예정 신고 안 했다. 확정 신고했다. 이건 가산세 없다? 아니죠. 우리는 예정 신고 안 하면은 뭐가 붙어버리죠? 가산세 붙어버립니다. 알겠죠? 가산세. 두 달 내에 하는 거. 예, 예. 두 달 내에 신고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두 달이고, 내년 5월 달 하는 건 확정 신고. 그 다음에 5월 달 하는 건 확정 신고고.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달 내에 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걸 이제 우리 법에서 예정 신고. 미리 하는 거고, 원래는 내년 5월 달 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이제 확정 신고다. 예. 예, 예, 오래 하는 건데 미리 한다. 예정신고. 요거 안 하면 간세 붙죠? 간세 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안 한, 없다 그래서 틀렸잖아. 그죠? 알았죠? 이게 이제 관계 규정으로 바뀌었잖아. 관계 규정, 그죠? 예정신고 안 하면은 간세 붙습니다. 예. 근데 안 붙는다 그랬잖아. 그게. 그죠? 틀렸다. 2번 틀렸습니다. 예정신고 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왜? 1,000만 원 넘었잖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그죠? 예정신고를 하면은, 요거, 한 번 했으면 환수할 필요 없죠? 안 할 수 있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는, 양도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물납할 수 없다. 예, 됐고. 뒤로 갑니다. 24번. 신고 납부 하나 더. 3월 21일에, 3월 21일에 대금을 청산했다. 요거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되죠? 5월 31일까지. 맞네. 틀렸네. 옳은 거 찾는다, 그죠? 틀렸다. 1번. 2번. 확정 신고 납부 시에 납부할 세금이 1,600만 원이면은, 1,6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요거 분납할 수 있죠? 600만, 2번 맞네. 정답. 맞죠? 3번.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 분납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1천만 원 넣으면 할 수 있는데, 최대 50을 할 수 있다. 그죠? 2천만 원 초과하면 50을.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할 수 있고.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차익이 발생하든 차손이 발생하든 예정신고는 해야 되죠. 신고는 해야 됩니다. 확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내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 안 했으면은 당연히 뭐 해야 되죠?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과표가 없어도 알겠죠? 이익이 없어도 해야 된다. 알았죠? 예. 비과세는 알 필요 없죠.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1세대, 1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벌써 법에 없다. 비과세는 할 필요 없어. 없습니다. 다음, 25번부터 이제 비과세 나왔네요. 그죠? 이제 비과세도. 예. 비과세 하면은 이제, 그죠? 1세대. 1주택.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2년 거주는 청약 조정지역.
노래하고 팔았다, 과세 안 한다. 여기 비과세다, 그죠? 자, 봅시다. 1번.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그 중에 2년 거주하고 팔았다. 2년 거주하고 팔았으면 충분하죠? 이거는 비과세 된다, 그죠? 2년 보유하고 파는 비과세 맞고. 2번, 부산에 주택을 1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인데, 1년 6개월 전에 해외 이민 갔습니다. 이민은 보유하는 관계 없죠?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대전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거주하던 중에 양도했다. 그런데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 갔습니다. 근무상 형편은 조건이 뭐죠? 1년 거주, 취약, 근무상 형편, 요양, 학교폭력, 대체주택, 요거는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죠? 1년 거주. 알겠죠? 그게 지금 1년 거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년 거주 못 했죠? 보유했으니까 안 되잖아. 답. 요거는 과세 대상이다. 그죠? 3번은 과세 대상. 알았죠? 4번. 그죠? 예. 4번은 광주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했다. 해외 거주, 2년 동안 해외에 나갑니다. 장기 체류는 과세, 요거 관계없죠? 제한 없다. 비과세.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몇 년 살았으면 된다. 5년 거주인데 이 사람은 몇 년 살았죠? 7년 거주했네. 되죠? 예. 26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물어본다. 동일한 세대 맞죠? 해외 이민 갑니다. 이민 떠날 때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했다.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 해주죠? 혼인 3번은 1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2주택자 됐다.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맞죠? 4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우주택이죠, 그죠? 하나의 매매, 그냥 구분 구획 대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따로도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다, 그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아니고 몽땅 단독 주택으로 와야 되죠, 그죠? 틀렸죠? 요거는 임대하다가 몽땅 팔았으니까 집 한 채로 보면 집 한 채, 그죠? 각각 보면은 그 예를 들어 여섯 채면 여섯 채고 여섯 각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5번 임대주택은 5년 거주했으면은 비과세 준다, 맞죠? 27번 옳은 거.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는 1세대가 외국에 나갑니다. 외국에 나간다. 해외 이주.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이거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 2년 내에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늦어도 2년 내에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3년 내에 팔면 뭐 하죠? 과세하겠죠. 1번은 틀렸다, 그죠?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2년 내에. 이민 떠나고 나서, 못 팔고 떠났잖아, 그죠?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2년 내에. 두 번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등기 불가능한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등기 불가능. 요거는 등기된 걸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미등기 아니죠?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미등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많지만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 거, 미등기로 보지 않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첫째,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 불가능. 알았죠? 두 번째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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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감면. 요거, 요거. 그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이거는 등기된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미등기로 안 보고 등기된 걸로 본다. 그럼 2번 말은 맞잖아. 그죠? 등기 불가능한 자산은 등기로 본다. 미등기로 안 본다. 맞네. 2번. 직장의 변경으로 주거를 이전합니다. 6개월간 거주하면은 비과세인데 주거 이전 그랬자고요. 직장 변경하면 이게 그죠? 근무상 형편은 1년 거주해야 되죠. 1년 거주. 요거는 틀렸네. 그죠? 과세된다. 실거래가가 10억짜리인 1주택을 양도하면은 요거 과세되죠? 왜?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과세되잖아. 그죠? 9억 넘었잖아. 농지를 교환합니다. 교환, 교환. 쌍방 토지가액은 큰 편에 얼마라 그랬습니까?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 기억나죠? 예. 28번. 국외자산 나왔네. 국외자산. 외국에 있는 자산.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외화 환산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타용한다. 틀림 없네. 그죠? 맞다. 2번. 국외자산의 납세 의무자는 몇 년간? 5년. 틀렸다. 그죠? 미등기는 70%다. 외국에 있는 자산은 미등기 적용 안 한다. 장기 보유, 특별 보유도 적용 안 한다. 그죠? 국외 자산은 실거래가로 한다 그랬습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있더라도 시가여야 한다? 아니죠. 그죠? 우리가 실거래가와 시가는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이거는 무슨 말 알죠? 시가는 뭐죠? 시장가격.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죠? 시중에 가보니까 지금 시중가격 1억짜리더라. 그 요걸 내가 매매를 하면서 매매 뭐 금매물 그죠? 이런 거 해서 8천만에 샀다. 이게 실거래가잖아. 그죠? 예. 그니 시장가액과 실거래가는 대부분이 같습니다. 보통 같은데 항상 같지는 않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시가가 1억이라 하더라도 실지는 내가 적게 주고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 자산은 원칙이 뭐라 한다? 실거래가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 마무리 29번. 국내의 주택 한 채와 토지를 우리나라 집 한 채 하나 하고 토지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이 사람 외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갑이 해당 부동산을 이걸 모두 양도했답니다. 이거 전부 팔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자, 이거 보세요. 국내에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외국에 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1세대 몇 주택자죠? 예?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외국에 가지고 있죠. 요거는 토지도 가지고 있다. 그죠? 땅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국내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외국에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이 사람은 1세대 몇 주택자? 맞습니까? 요 국외주택은 별도입니다. 별도. 우리가 1세대 1주택 하는 거는 국내만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 알겠죠? 요 국외자산은 별개로 돼. 우리가 하는 거는 1세대, 1주택 하는 건 항상 국내 자산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내. 알았죠? 그럼 갑은 1세대 몇 주택? 1주택자입니다. 요 집 팔면은 비과세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국내 주택만 말한다. 알았죠? 그러면은 1번.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2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가 아니고 뭐다? 비과세된다. 왜? 1주택자니까. 그 1번이 틀렸다. 국내 국외는 구분합니다. 알겠죠? 예. 그럼 1번 틀렸고 2번. 국외에 나왔습니다. 그죠? 국외는 5년 이상 주소. 갑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외국에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해 줍니다. 그죠? 또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요거 팔 때도 내가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그랬잖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지만 기본공제는 얼마 적용한다? 250만원 적용합니다. 알겠죠? 요거 팔 때 250만원, 요거 묶어서 얼마? 250만. 부동산은 묶어서 250만원. 외국 자산도 250만이다. 그죠? 따로. 따로따로 봅니다.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예, 예, 요거, 예, 요거 따로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공제는 따로 받고, 요거는 묶어서 1년에 250. 부동산 묶어가지고 250. 기본 공제는 부동산 묶어서 250, 주식 250, 파생상품 250, 이것도 부동산, 부동산이잖아. 묶어서 250이고. 이거는, 이거는 별도로 계산해요. 별도로 250. 예. 30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법령이 정하는 건물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지방주택입니다. 그죠? 일반주택을 한 해 가지고 있다. 그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2년 보유했다. 그럼 뭐가 된다? 비과세.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 조건을 부동산을 팔았다. 장기할부 조건은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맞죠?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 양도 시기에서 대금 청산일 판단 시에 그 대금에는 양도세를 제외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말 뜻만 이해하면 쉬운 말인데 우리가 양도일이 무슨 날이죠? 대금 청산일이죠. 요 대금 청산일, 요 대금 대금 요 대금에는 양도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요거는 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잖아. 그죠? 팔았을 때 그 양도 가액, 알겠죠? 그 대금이지. 이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양도세. 그 말입니다. 알겠죠?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다. 양도세는 물납 안 됩니다. 그죠? 물납되는 거는 재산세만 됩니다. 재산세. 분납만 되죠. 예? 물납.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5번. 국내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유의에 양도해, 달리 양도했다. 토지와 건물은 묶어서 얼마? 250만원. 그죠? 31번, 틀린 거 찾아봐라. 토지 양도가 이건 원칙으로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뭐, 당연한 말이고. 갑의 특수관계가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했다. 무상, 무상, 무상. 무상은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 안 하죠? 제외, 양도 아니니까, 그죠?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 정렬입니다. 채무 부분. 채무는 뭐라 된다? 양도.
재문의 양도, 이건 양도세 과세된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뭐가 된다? 비과세. 미등기 자산, 미등기 자산은 양도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갈로를 잘 보세요.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되어 있다, 그죠?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등기 자산으로 양도세를 팔았다.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미등기를 한번 보고 갈게요. 미등기는 불이익이죠, 그죠? 첫째, 세율이 몇 프로? 70%. 미등기는 비과세 안 해주죠? 감면도 안 해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죠? 기본공제도 없죠? 다 안 해준다, 그죠? 뭐는 해주죠? 예. 필요경비, 그 계산공제는 몇 프로 해준다? 0.3% 해준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죠? 요거, 요거. 미등기는 세율이 70%다. 비과세 없다. 감면도 안 해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다. 기본공제도 없다. 필요미 계산공제는 몇 프로? 0.3%.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5번에 나와 있는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다.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 안 된다. 맞죠? 그죠? 그럼 틀린 거 어느 거죠? 예? 어느 게 틀렸죠? 3번이 틀렸네. 채무 부분은 양도세 과세되죠? 과세 안 된다 그랬네. 예. 3번 그게 뒷말이 보니까 부담부 정제잖아.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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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는 뭐가 과세되죠? 양도, 양도. 요거는 뭐죠? 정류죠? 요거는 양도 과세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3번이 틀렸네, 그죠? 나 쭉 하다 보니까 답이 없네. 안 보이네. 32번. 부동산을 팔았다. 틀린 거, 1번.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죠? 맞다, 그죠? 2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두 개가. 주택의 면적이 그 외의 면적보다 크다? 그럼 뭐를, 뭐든 뭐죠? 주택. 맞네. 예. 증여자인 매형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증여액 중에서 그 채무 부분, 채무는 양도라 그랬죠? 그거는 뭐, 양도는 뭐다? 유상. 유상. 증여는 뭐가 되고? 무상. 그죠? 유상. 맞네. 2018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손실이 생겼다.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 해만 공제받아. 그 해, 당해 연도만. 알겠죠? 원래 손해 생겼으면 원래 이익하고 그걸 공제받는 거지. 작년에 이익 생긴 데다가 공제받는 게 아니고. 알겠죠? 당해 연도만 공제. 예. 알았죠? 예. 공제받습니다. 당해 연도. 5년 동안 안 해줍니다. 1년 동안만. 그 해만. 4번 틀렸다, 그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했다. 9억을 초과하는 부분 고가주택이네. 9억 초과한 부분은 과세되죠? 맞다. 33번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했다. 외국이 외국에 10년간 우리는 국외 토지는 5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은 납세 의무가 있죠. 10년 있으면은 세금 내야 되잖아. 맞죠? 5년 이상 되잖아. 그죠? 예, 10년 있었으니까. 맞네. 예, 1번은 틀림없다. 그죠?
5년 이상 외국에 외국 국외니까 외국에 있었다 10년 있었으면은 5년 이상 되니까 납세미터만 또 외틀니 볼까요? 2번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했다. 아까 우리 비거주자는 자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앞에서 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 거주자는 주소가 있거나 또는 뭐가 있거나 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이 사람은 국내도 과세하고 국외도 과세한다 그랬죠. 이 사람은 뭐만 국내만 과세한다. 그죠? 요거 말고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 요거. 그럼 2번은 보세요. 비거주자 비거주자 국외 과세 안 한다. 틀렸네. 3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 그죠? 하면은 그 요거는 맞는데 그죠?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지지가 다르면은 그 사람이 뭐죠? 주소지. 양도세는 원칙이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항상 알겠죠? 주소지 알았죠? 주소지. 지방세는 뭐죠? 물건 소재지. 국세는 뭐다? 사람 주소지. 알겠죠? 주소지. 주소지. 4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 비거주자의 국내 소지 아니고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그죠? 예. 국내 소재지 해야지. 주소지 그죠? 다음에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다.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면은 그죠? 5년간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국외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3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명에서 틀린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거 분양권 같은 거 알겠죠? 예, 이런 거 예, 과세 대상이다 맞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그죠? 우리가 상속받았다 상속받을 때 세금 낸 세금 있죠? 상속세 이거 공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뭐가 있다? 취득록세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뭐만 있다? 취득록세. 그걸 딱 정리해버리세요. 알겠죠? 공제받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만 공제받지 뭐 상속세니 증여세니 재산세니 이런 거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예, 제외 틀렸다. 2번 상속은 상속계실 부동산을 양도했다. 세율 적용할 때는 비상속인이 취득한 날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이거는 분양권. 분양권은 그 분양권 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죠? 돈 낸 거 하고 피 붙은 거 있잖아. 피 프리미엄 붙은 거 합해 가지고 계산하는 당연한 이야. 35번 털린 거 1번 환지 나왔습니다. 환지. 환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채무자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담보계약. 그런데 뒷말 보세요. 채무 불이행했습니다. 불이행. 불이행해서 변제 넘어가 버렸다. 그거는 뭐죠? 과세. 지전 등임. 지상권도 과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대지소득 구분하여 계산하고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했다. 결손금이 생기면 이를 합산, 통산한다. 부동산과 주식은 통산 안 합니다.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끼리끼리. 알았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통산하는 거지. 부동산과 주식 안 합니다. 예. 자, 이제 뒷장. 예. 30 몇 번?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면 국내 주택 소재지. 주택 소재지. 예.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주택을 양도했다. 그죠? 외국 사람이. 그 외국인이 이 말이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주택 소재지 관할. 알겠죠? 거기에서 세무서에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았죠? 예. 다음에 36번 거주자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했다. 자산을 여러 번, 토지도 양도하고 집도 양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건물도. 그럼 이거는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차례대로 해줍니다. 알겠죠? 한도가 얼마까지? 얼마까지? 예? 부동산을 양도해서 막 부동산끼리 얼마? 250만 원 한도. 그죠? 주식은 또 얼마? 주식끼리 얼마? 250만 원. 파생상품끼리 250만 원. 알았죠? 2번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2월 과세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5년 내에 팔았다 이겁니다. 5년 내에 정려받아 가지고 5년 내에 팔았다. 그러면 누가 양도한 걸 본다? 정려자가 양도한 거잖아. 그죠? 정려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정려자가 갑이 을한테 정려하고 이 사람이 병한테 팔았는데 요게 5년이 안 된다. 그죠? 5년 안 되면은 이 사람이 팔은 거잖아. 이 사람이 누구죠? 정려자. 그죠? 4번 시가 3억짜리 집을 5억에 팔았답니다. 그럼 양도가액을 물어본다. 이걸 단순하게 그냥 얻은 게 맞는지. 이렇게 3억짜리 집을 5억에 팔았다. 그러면 3억으로 계산한다. 왜 3억으로 계산한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아까 몇 번 나왔던데 3억짜리를 5억에 팔았다. 이게 뭐죠? 요게 뭔데? 시가고 요게 뭔데? 신고가액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시가 3억짜리를 5억에 팔, 업 계약서에요. 업, 그죠? 다운이 아니고.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2억. 요걸 비교해야지. 자, 저 3억은 안 되죠? 5% 넘잖아. 그죠? 5%면 1500 넘었죠? 그럼 요거는 인정 안 한다. 뭘 한다? 3억. 그래서 3억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예. 5번. 특수관계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더라. 추계 결정한다. 추계 결정 순서 시작. 매, 감, 환기. 뭐 빠졌네. 환산 빠졌잖아. 그죠? 양도가액일 때는 매, 감, 기가 되지만 취득가액일 때는 뭐가 된다? 매, 감, 환기인데 환자 빠졌잖아. 그래서 틀렸다. 5번. 자, 우리가 양도세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할만하죠, 그죠? 그게 어렵진 않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조금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